여보, 여보,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참소비네. 어떻게 아는 세계를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어? 내가 그렇게 눈치를 줬건만, 어? 선물하거든요. 아는 생일인지도 모르고. 여보, 아 내가 요즘 이제 깜빡깜빡하는 거 잘 알잖아. 한 번만 봐줘, 어? 눈치를 주려면 제대로 확실히 주던가 하지. 시끄러워요! 친구 수정이는 지 생일을 하고 남편이 이벤트 내주고 꽃도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런다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아, 여보, 여보 좀. 아내 생일을 깜빡한 참신중 씨 때문에 집안이 뒤집어진 것인데요. 좋아, 선수 썼다. 여보, 정말 미안해. 이번 당신 생일에는 이거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자. 신중 씨는 카드를 넘겨주는 것으로 간신히 아내 알뜰씨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뭔 사진? 눈밑 주름 크림 색깔. 봄옷인데. 신중 씨는 속으로 눈물을 머금고 알뜰 씨는 오랜만에 찾아온 쇼핑 기회에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주름 개선 화장품부터 살까? 아닌데 아닌데 봄이니까 봄옷부터 살까? 그 외식 안 한지도 오래됐는데. 얘도 이거 줬다고 다 샀다가는 저 인간 성격에 하나씩 뭘 사지? 신나라! 당신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여보 이거 좀 봐요. 이거 요즘 잘 나가는 비비크림인데 63%나 할인하고 있어요. 어머, 자 다음은 어머 이거 뭐야? 여성 의류 50%? 어머 이 색깔 진짜 예쁘다. 높은 할인율로 알뜰씨의 눈길을 사로잡는 소셜 커머스 사이트. 화장품, 의류, 먹을거리 등 없는 품목이 없었고 식사권 할인에 저렴한 여행 상품까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쇼핑 허락도 받아냈겠다. 아싸! 쿠폰 왔다! 알뜰 씨는 소셜 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화장품, 온라인 상품권, 가족 식사권 등 다양한 쿠폰을 구매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아유 우리 아들 배고파? 아이 근데 옷이 이게 뭐야? 친구랑 놀다가. 아유 엄마가 조심 좀 하라 그랬지. 옷이 나만 하질 않네. 아 화장품 사는 게 아니라 애 옷부터 사는 거였나? 화장품 온라인 쇼핑권을 구매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금세 마음이 바뀐 알뜰 씨. 쿠폰을 환불받고 그 돈으로 아이들 옷을 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는 떡을 썰 테니 재미 너는 사자를 치거라. 네 어머니. 자 부르는 대로 치거라 아들아. 환, 불, 채, 주, 태, 영! 그러나 알뜰 씨가 7일 이내에 계약의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소셜 커머스 사업자는 처리를 계속 지연하며 시간이 지나도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달라고 요청했는데 응답도 없고 이러다가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당신 오랜만에 외식하러 나가는데 표정이 왜 그래? 혹시 가족 식사권에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소셜 커머스에서 산 거라면서. 아니 문제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소셜 커머스 쿠폰이 매진되는 아주 인기 있는 가게란 말이에요. 어? 아주 좋다면서. 아 신난다 그지? 재미야 신나지 않아? 네 오빠 빨리 가요. 그래 그러자. 어? 아 저기네 저기다. 어? 저기? 어 저기야 저기. 가자 가자 가자.
아들 재미와 함께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식사권으로 외식을 하려는 알뜰씨. 안녕하세요. 아, 네. 번호표 받으시고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 네. 거봐요. 여기는 번호표까지 나눠주는 아주 사람들 엄청 많이 오는 인기 있는 가게라니까요. 어, 그래? 그래요. 그래, 어디 한번 우리 마누라 한번 믿어보자. 사람 진짜 많아요. 꽉 찼네. 저녁 시간에 맞춰 도착한 식당에는 줄을 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손님들이 꽤 많았는데요. 어,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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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저거 맛있겠다, 어머. 겨우 수석자리 하나 잡았네. 네, 그러게요. 아, 배고파. 여기요, 주문이요. 어, 오신다. 네, 주문하시겠어요? 아, 네. 이거 소셜커머스 쿠폰이거든요. 이거 휴대폰으로 전송된 쿠폰 보여주면 된다 그러던데. 3인 세트 구매했어요. 재미야. 많이 주세요. 손님, 죄송하지만 그 쿠폰은 저녁 시간에 사용 불가입니다. 아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사이트에서 구매 설명 얼마나 꼼꼼히 읽었는데요. 유효기간은 있었지만 사용 시간은 따로 공지에 없었다고요. 사용 시간 공지에 못해드려서 죄송하지만 보시다시피 손님들이 많아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사용시간 공지를 하지 않았지만 알뜰씨는 손님이 많은 시간대라는 이유로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쿠폰 사용을 거부당했습니다.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알뜰씨처럼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실제 201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셜커머스 피해 구제 사건은 793건으로 전년도 3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 당초 약속한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부하거나 환불을 거부한 경우,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에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소셜커머스 사이트 사용 시 쿠폰의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사용 방법은 어떤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구매해야 합니다. 구매 후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나 해제 시 서비스 구매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가 판매 시 사용 조건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용자와의 고의적 차별로 소비자의 쿠폰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서비스 구매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금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도 구입 후 7일 이내에 취소 통보를 하면 서비스 구매 대금 환불이 가능한데요.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비해 서면이나 사이트에 계약 취소 의사를 남기고 해당 글을 캡처하거나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며 업체의 부도나 폐업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돼 있는 등 에스크로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금 결제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마어마한 할인율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소셜커머스. 구매 전 꼼꼼한 확인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할인의 기쁨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